최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의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드라마들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 오늘의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문화 뉴스 ER문 시작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17일 이 플릭스 페트롤 순위를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여전히 넷플릭스 드라마 전 세계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0월 15일 공개된 한소희 주연의 마이 네임이 4위, 저희 파격수다에서 주목한 갯마을 차차차도 7위에 오른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무려 3개의 K-드라마가 전 세계 드라마 탑10에 들어갔다는 거, 이게 꿈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들 드라마들이 모두 지난 8월서부터 차례로 공개된 드라마들인데 9월 초에 공개됐던 DP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K-드라마의 인베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BBC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비틀즈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K-드라마의 그런 성공을 빗대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뭐 비틀즈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 드라마를 보면 모두 장르도 다르고 제작진도 다르고 배우들의 인지도라든가 또 연령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들이 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특히 마이네임과 같은 느와르 액션의 한소희를 쓰고 또 갯마을 차차차 같은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에 신민아와 김선호를 캐스팅하는 이런 넷플릭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더 큰 성공을 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는 일부 출연진의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작품은 작품대로 또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공은 성공으로 기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이네임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 순위 4위에 올랐어요. 아무래도 미국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장르였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 측에서 한소희를 꼽았다는 게 화제가 됐었죠? 작가가 여성 누아르 액션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소희를 선택했고 넷플릭스도 한소희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도 한국에서는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시도입니다. 부부의 세계가 대성공을 한 다음부터 한국에서는 한소희를 성적 매력으로만 집중해서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런 제안들만 계속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국의 투자자들과는 달리 넷플릭스는 한소희를 여성 누아르 액션에 투입하는 실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한소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온몸을 던져서 거친 액션 연기를 성공을 해냅니다. 그래서 한소희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었고요. 자기의 몸값을 더욱더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신뢰가 형성한 시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언론은 전작인 알고 있지만이 주목받은 만큼 성공을 하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한소희한테 자꾸 돌렸는데요. 이번 성공을 통해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예쁨을 벗어던졌다는 식의 어이없는 제목은 바로 이렇게 좀 불편한 속이 반영된 제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희순, 안보현 등도 믿고 신뢰하는 제작진들 앞에서 그야말로 미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또 스태프들도 만들어내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액션 맛집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 배우들, 우리 스태프들 돈 떼어먹지 않고 제대로 밀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최고의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이네임은 화제성도 있었고 장르 자체가 OTT라는 플랫폼 특성하고도 잘 맞아서 그 성공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결과는 갯마을 차차차입니다. 이미 공개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공개되고 있는 나라도 적어요. 또 뭐랄까 전형적인 한국 로맨틱 드라마인데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우선 이 드라마에 빠진 나라들을 살펴보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타이완, 베트남, 아시아의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갯마을 차차차가 그려내는 이 풍광이 매우 익숙합니다. 또 시골의 작은 마을 공동체가 치유와 위로의 기능을 한다는 설정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련된 연기와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낯설기만 한데요. 이 낯선 것이 호기심으로 작동하면서 더 이 드라마에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동양적인 가치관과 서구적인 가치관이 잘 융화를 이루는 이런 컨텐츠들은 늘 아시아에서 사랑받는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로 이 드라마는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라든가 캐나다 등의 서구에서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멸되는 지역 공동체의 위기와 배금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의 횡포 등은 전 세계가 함께 안고 있는 문제고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전반에 이런 이야기들이 잘 녹아있거든요. 또 바닷가 마을이라고 하는 설정에서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풍광은 환경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문제를 작은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결해 나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려내는 이 드라마는 초반에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홍반장이라는 캐릭터를 미끼로 던져놓고 치과 의사인 혜진은 엘리트 기득권의 삶의 방식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둘의 삶의 방식을 잘 비교해 놓습니다. 그 긴장감은 끝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상징원의 일관성과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매력적인 대사들은 많은 시청자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마지막 회차가 공개되고 나서 전체 평점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기현상을 낳았고요. 로튼토마토의 신선지수도 오징어게임과 나란히 100%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순위 역주행의 가장 큰 이유는 갯마을 차차차의 마지막 회차가 지난 주말에 공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홍반장의 아픔이 고스란히 소개되었고 또 마을을 지켜온 큰어머니 감리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잖아요. 게다가 넷플릭스의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전회차 정주행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사실 이 넷플릭스의 주 시청자들은 한 번에 모든 회차를 쭉 보게 하는 그런 시청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회차가 공개된 이후에 미뤄놨던 그런 정주행을 시작하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조회수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처럼 이미 매회 공개를 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던 시청자들은 홍반장의 과거가 드디어 공개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집중해서 시청을 하게 됐고요. 또 15회, 16회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차 관람을 하게 되는 그런 시청자들도 늘어난 것입니다. 15회차에 보여진 홍반장의 과거, 이는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 엄청난 피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한 금융자본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예, 코로나19로 늘어난 성과급을 챙기면서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반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었지만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벌을 주게 된 것이죠. 하지만 홍반장처럼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홍반장이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홍반장을 살려야, 또 자기가 그런 고통을 받을 때 홍반장이 자기를 살려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드라마를 볼 때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느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참 묘해지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철저하게 한국적인 해결책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다는 것을 마지막 회에 더욱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회에 등장한 꽃상여와 한국식 장례 문화는 이런 주제의식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상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상여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례는 온 마을이 함께 치르는 이별의식이기도 하죠.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굳이 전담 공무원을 두고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또 무슨 상조회사에 맡기거나 도우미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공동체 돌봄이 살아있는 한 마을은 건재했고요. 오랫동안 인류는 이렇게 문명을 건설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공동체 돌봄이라는 해법이 이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동양 사람들은 안도를 느끼고 서양 사람들은 뭔가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사회에도 공동체 돌봄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바로 기독교의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죠.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 곳곳에는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건재합니다. 물론 이 공동체들이 최근 조금씩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모양 때문에 미드소마와 같은 경고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바로 이 한국 드라마에는
그 공동체 돌봄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였던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갯마을 차차차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홍반장이 될 순 없겠지만 우리 대표로 홍반장을 잘 뽑아놓으면 조금은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럼 오늘의 이 알문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